내가 다시 올게. 살고 싶어지면 내게 돌려주러 올라와. 오늘 궁에 들어가요. 드디어 주상전하를 처음 뵙는 날이야. 예, 김과 소용은 중전에 책봉하라. 묘선을 축하합니다. 충전이 어찌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하였습니다. 일을 괜히 어렵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대 집안의 소나기 있는 것을. 제가 만약 안성김문이 아니었다면 저를 달리 보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김문이기에 충전의 자리에 앉을 것이니. 귀신은 스스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죽어도 궁에서 죽으세요. 내일이면 중전 마마가 되죠. 내일이면 그토록 원하시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조상을 그 자리에 두고 쓰려면 망가뜨려야 합니다. 중전에게 마음을 주자마자 잘못되면 처절하게 깨달겠지. 자기 편이 되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거. 전화를 해치려 드신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때 김종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 더 이상 충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널 구하는 게 날 구하는 거. 진실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엇갈린 시간 전부를 되돌릴 수 없게. 하지만 다시는 충전으로 오해하고 엇갈리지 않겠습니다.